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소렌토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용도 이력 없는 올류 소렌토 차량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올류 소렌토 중에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기아의 올류 소렌토 2륜의 2.0 럭셔리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14년 11월 등록해서 15년형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5만 6천 킬로가량, 그냥 연간 2만 킬로보다 조금만 더 탔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무석으로 나와 있지만 좀 운전석 쪽 핸더랑 이 앞에 그릴 부분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뼈대사고 없는 무사고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전혀 지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부에 누유나 미세누유도 없이 성능까지도 깨끗한 차량, 올량호한 차량, 이 차량의 금액 1,220만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1,220만원을 저렴한 금액으로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동급 차량 중 이제 산타페 그런 차량이 있겠죠. 산타페 14, 15년식 기본 1,400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올류 소렌토만 봐도 14, 15년식에 무사고로 나와있으면 1,400 정도 해요. 근데 이 차량 일단 1,200만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녀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이 올류 소렌토 들어오면서부터, 소렌토 R에서 이 올류 소렌토로 변경되면서부터 헤드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다 전부 다 전면적인 부분이 페이스 리프트가 됐어요. 그래서 날렵한 헤드라인 갖고 있고요. 앞에 그릴도 심플하고, 색상 자체가 이 소렌토 중에 가장 인기 있던 주색 바디이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많이 남았네요. 한 70% 정도 휠 쪽에, 그쪽에 아시는 주차 스크래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 이쪽에 있고요. 리프터 이쪽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판 상태 확인을 해봤는데 1차 검수를 많이 좀 해봤어요. 근데 쥐색 바디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량 자체의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생활감 조금 있는 정도? 근데 이 생활감도 쥐색이어서 티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티가 안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굉장히 작다는 얘기겠죠. 뒷타이어는 거의 심플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의 휠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스크래치만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왔을 때는 확실히 이 소렌토의 후면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태는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좀 더 뚱뚱해 보이고 중후한 SUV인데 중후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서 이 차량 보여드리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5인승입니다. 인기 있는, 굉장히 인기 많은 5인승의 차량이어서 뒤쪽의 공간감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매트를 치우고 봤을 때는 수납함을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수납함이 있는데 일단 치공구랑 먼지털이 기계도 있고, 먼지털이 기, 요 앞쪽을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쪽에 또 이만큼 넓은 수납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수납함 용도로, 차박이나 캠핑 용도로, 다용도로 쓰기 좋은 차량이다라는 거죠. 이제 운전석 쪽 외판부 확인을 해볼 건데,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 매우 깔끔합니다.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진짜 잘 보이는 차량 같아요. 아무리 상품화를 해도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는데, 야, 이 차는 외판 상태는 일단 저는 100점 합격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이제 2열 시트 가볼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를 폴딩된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6대4 폴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쪽만 좀 접어놨고, 전체적으로 다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한 폴딩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요 정도면, 제가 산타페의 뒷좌석에 누워봤거든요. 제 친구 차로. 제가 187인데 대각선으로 누우면 다 누워져요. 일자로 누우면 발 나가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요 정도 공간도 활용은 너무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시트 사용감 진짜 좋고, 가죽도 거의 새거 느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6대4 폴딩 된다고. 근데 왜 여기는 이만큼 튀어나왔냐, 이게 또 리클라이밍 기능이 있어갖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뒤로 이 정도까지도 제낄 수 있다고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팔걸이 쪽 내렸을 때는 컵홀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있는 2열 에어컨 송풍구와 밑에 쪽으로 USB 충전 단자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열선 시트 패밀리카답게 2열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 유리 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리 쪽에 겉에 저렇게 종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즉 이 차량 입고 나서 썬팅까지 재시공을 해놨다. 돈 들어갈 일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스마트키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 중고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는, 자, 디젤 차인데도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이나 그런 부분 일절 없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56,452km 달린 차량이고요. RPM 떨림이나 부조현상도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은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사용감들 조금씩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파워본까지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좌측으로는 볼륨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우측으로 트립 컨트롤 버튼 다 잘 눌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이퍼랑 오토라이트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랑 오토윈도우는 운전석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실내등 현재 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룸미러 그리고 전후방 2차는 블랙박스 잘 장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쪽은 부착물 흔적 없이 깨끗한 차량이구나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올류 소렌토 라인 들어오고 나서부터 센터핀셜이 이렇게 크롬으로 감싸주는 라인이 생겼다라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쪽에는 내비게이션 아틀란 3D 내비가 또 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터치패널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라디오 컨트롤까지 다 전부 가능한데, 라디오 컨트롤러 확인을 해볼게요. 사운드 빵빵한 사운드 지금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죠. 밑에 쪽으로 비상 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는 아쉽게도 오토가 아닌 다이얼식입니다. 그래도 다이얼식이어도 조작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작동은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전좌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핸들 열선 포함되어져 있고요. 센터 페셔 쪽 보시면은, 기어 콘솔 라인 쪽 보시면 이렇게 우드 포인트와 깔끔하게 잘 뽑혀져 있는데, 앞쪽 열었을 때 수납함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12V 시거잭 총 2개 있습니다. 악스선과 USB 충전 단자 있고요. 컵홀더 뒤쪽으로 2구 잘 달려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과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달려 있네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1,220만원에 그냥 있을 거 다 있는 패밀리카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들어보셨을 때 그냥 디젤의 차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이 차량 2014년 등록된 15년형의 차량이어서 엔진 사운드까지도 좋았고, 실내 컨디션, 실외 컨디션까지 다 갖춘 차량, 올류 소렌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륜으로 나와 있고 2.0의 럭셔리 등급, 그리고 운전석 쪽 핸들랑 앞에 그릴만 단순 교환이 있지만, 하부에 누유나 미세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에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1,22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